건희 오빠 댄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호석이는 건희 오빠 피처링 했었거든요. 진짜 놀랐던 게 와 실력 진짜 좋다. 랩핑이나 춤추는 그런 스타일도 그렇고 끼가 진짜 많았어. 아... One eternity later. 제이홉 동생, 사랑하는 제이홉 동생의 복원 말건 왜 이렇게 웃기냐고 저한테 개떡을 보내줬어요. 그래서 아 너도 내 유튜브를 보는구나 고마워. 이번에 JYP 편도 보고 먹방 ASMR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팬분들이랑 좀 친하지 않으세요? 방탄소년단이 연습생일 때 제가 시혁이 형의 지시로 이제 애들 연습생 교육 비슷한 이제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호비 같은 경우는 아임다원 말고 애니멀이라는 노래에 랩 피처링을 해서 같이 활동도 했었죠.
우리 호비 잘 사느나? 잘하고 있겠지. 오늘 월요일 지금 몇 시죠? 3시. 아 이제 일과가 거의 끝날 때쯤이네. 우리 호석이는 개인정비 시간에 뭐 하려나? 운동을 하려나? 휴대폰을 하려나? 아니면 PX에서 또 동기나 선임 후임과 맛있는 걸 먹으려나? 아니면 싸지방에 있으려나? 5시 반에서 17시에서 18시쯤? 우리 호석이 뭘 먹으려나? 군대 밥 잘 나와야 될 텐데. 밥을 먹고 나면 청소 시간이겠네. 우리 호석이는 어디 청소를 배정받으려나? 충성!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실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체적인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게 되므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출발! 그리고 제 한계에 도달하고 싶어서 육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내일이 더 강한 육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